자, 헬릭 스미스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, 뭐 세포, 단백질, 항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20% 시초가 이제 갭상승을 이제 하였는데, 자,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, 자, 미국이 아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임상, 3상 연구 결과가 그 이제 좋게 이제 달성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에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한번 찍고 지금 내려와준 모습이에요. 그래서 제 예상 차트 흐름은 밑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주가가 조금 빠진 상태로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,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자, 아래 번호로 참여라고 연락 주시면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